독일 남서부 바덴 비르크템베르크. 오케이. 안녕하세요. 꽁브레 지구촌 집밥입니다. 이번 시간엔 슈바르츠왈드라고 독일식 감자 수프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재료를 구할 수 있는 것들로 조금 더 쉽게 당육수를 내지 않은 편법을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꺼내놓은 냄비는 스타우브, 라운드, 꼬끄대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다시피 요 뜨거울 때 버터 같은 거 올려놓으면 중탕하기 너무 좋아요. 따뜻하게 녹아서 녹은 버터 필요하실 땐 이렇게 사용하시면 너무 좋고요. 오늘은 일단 18cm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냄비 또는 스텐 냄비는 반드시 예열이 조금 필요한데요. 그렇다고 뜨겁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일이라도 조금 두르세요. 그리고 여기에 늘 향채 먼저 볶을 거예요. 향채는 양파, 샐러리 혹은 당근 같은 향이 있는 야채들을 의미하는데요. 먼저 볶아주시는 게 맞습니다. 약간 투명하게 열이 통한 정도로, 그러니까 살짝만 볶아주시면 돼요. 조금 아까 제가 깜빡하고 안 넣었는데요. 버터를 넣어줄게요. 양파가 투명하게 잘 볶였으면 당근, 그다음에 제가 주키니도 당근 분량만큼 넣을게요. 그리고 감자는 이렇게 다른 야채보다 약간 더 크게 썰은 후에 찬물로 여러 번 헹궈준 후 10분 정도 물에 담가서 전분기를 좀 제거할 거예요. 이렇게 또 살짝 투명하게 볶아주세요. 네, 물개수잎 하나 넣어주시고요. 소금 조금만 넣어줄 거예요. 많이 넣으시지 마세요. 소세지나 햄을 넣을 건데 소세지와 햄의 염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육수 중에 하나, 덕복 갈비탕 육수 있죠. 갈비탕 육수긴 한데요. 이런 육수 있으시면 쓰시라고요. 여기는 염도가 조금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육수를 내서 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래도 바쁘실 땐 이렇게. 그리고 끓기 시작하면 제일 약불로 줄이고 뚜껑을 닫는 게 맞아요. 그래야 넘치지 않으니까 주의해주시고요. 저 보면 오늘 딱요 사이즈 보이시죠? 요 턱처럼 이렇게 스타브 같은 경우 선이 있어요. 그 선만큼만 물을 부어주셔야 팔팔 끓을 때도 넘치지 않아요. 물론 뚜껑을 전분질이 많으면 뚜껑을 닫고 팔팔 끓이면 넘치지만, 적어도 뚜껑 열고 조리할 때 팔팔 끓일 때는 요선 이하로 해주셔야 크게 넘치지 않습니다. 소세지는 지금 넣으시면 다 퍼져서 소세지가 맛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넣을 거고요.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이고 뚜껑을 덮고 뭉근하게 끓여줄 거예요. 뭉근하게 끓이는 건 야채가 부들부들해질 정도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이면 될것 같아요. 그래야 육수에 야채의 맛들이 다 충분히 우러나겠죠? 거품을 살짝 걷어주시고, 요더 넘치면 안 되니까 제일 약하게 줄이고 뚜껑을 덮겠습니다. 여기에 소세지를 넣어줄 거예요.
넣고 마주람을 조금 넣을 건데요. 마주람을 지금 넣는 이유는 얘가 건조된 거라서 그래요. 생마주람은 마지막에 넣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세미드라이드 허브도 있는데 저는 오늘 갖고 오지 않아서 이거 그냥 샘플 있는 걸로 넣었거든요. 마주람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타임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한 5분 정도만 더 뭉근하게 끓이겠습니다. 독일식 감자 스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슈바르츠왈드. 슈바르츠왈드라는 의미는 검은 숲이라는 독일 남서부의 바덴비르크텐베르크주의 숲과 산악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숲이 울창해서 까맣게 보이는데요. 검은숲이라고 그렇게 해서 불리우는데 독일식 감자수프는 숲 안에 농부와 사냥꾼들, 나무꾼들이 주로 먹었던 요리라고 해요. 소세지라든가 이런 감자라든가 야채들로 만들어낸 묽은 수프예요. 겨울철에 주로 먹었다고 하는데 저희도 보양식으로 만들어서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만든 당육수는 아니지만 덕보갈비탕, 혹시 갈비탕 육수 같은 거 가지고 계시면요, 냉동고에 계속 방치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십사 하고 제가 소개해 드린 거고요. 오늘 저는 이런 콩, 맛있는 콩 있잖아요. 그러면 뜨거운 물에 살짝 포칭해서 그렇게 전분기를 조금 씻어내고 콩을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요렇게요. 요렇게 콩을 조금 넣어주시면 훨씬 더 건강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탈리안 파슬리라든가 가지고 계신 허브를 조금 총총총 썰어서 넣으면 훨씬 더 예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소금간을 처음에 조금 했는데요. 소금간 나중에 그냥 자기 입에 맞춰서 소금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캄포트 후추만 조금 넣어주고요. 잘 섞어서 이제 그릇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따뜻한 스프 한 그릇 완성입니다. 집에 있을 법한 재료들이잖아요. 냉장고에 묵혀두지 마시고요. 꼭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냉동실에 육수 같은 것 있으시면 털어 넣으셔도 되고요. 사골국물은 조금 텁텁한 느낌이 날 것 같아서 맑은 육수 있으시면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프나 이런 거 만들 때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지퍼백에다가 자성팩 검색하시면 있어요. 거기에서 지퍼백 이렇게 제일 작은 사이즈 혹은 그것보다 한 단계 250ml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면 정말 좋은데 스탠드 지퍼백에 담으셔서 냉동고에 보관하시면 유용한 비상식량이 되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좀 심심하실 때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또 널리 공유하기 잘 아시죠? 저희도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습니다. 공유하기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